안녕하십니까. 2021년 화성 지역학 방구석에서 떠나는 랜선 여행 화성의 전설 진행을 맡은 화성문화원 김명수 연구원입니다. 저희 화성문화원에서는 화성지역학이란 이름으로 화성지역 연구성과를 시민들께 공유하는 그런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이렇게 비대면 랜선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의 전설을 주제로 하는 강좌를 하고 있고요. 이번 강좌는 네 번째 정남면 편입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와 함께 강의를 진행하실 이원영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민문학을 전공으로 설화를 연구하고 있는 이원영이라고 합니다. 예, 그 이원영 선생님 주신 자료를 보니까 4강 이룰 수 없는 사랑의 비극 서공산 쉰길바위와 눈물바위라는 제목을 받았는데요. 지금 화성이랑 사랑이란 단어가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잘 들어본 적이 없는 조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진행했던 1강부터 3강까지도 대부분 효자나 그 정조대왕의 효행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사랑이란 이야기가 화성에 어떻게 어떤 종류의 사랑 이야기가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정남의 대표 전설로 꼽아본 서봉산 쉰길바위 전설은 예. 남녀의 이룰 수 없는 사랑, 또 비극적인 사랑을 이제 결말로 하고 있는 전설인데요. 예. 특히 이제 남녀 쌍방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남자 이제 남성의 일방적인 사랑이 좀 결말이 좀 이렇게 슬프게 결말을 짓는 이야기라서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 같은 거는 요새 기준으로는 사랑에 들어가지 않지 않나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실 내용인데 제가 미리 꺼낸 모양이네요. 어쨌든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네. 네.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죠. 네, 우리 예. 자료를 보면서 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수업했던 것과 같이 정남 지역의 어제와 오늘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고요. 예. 정남 지역 전설의 자료의 전승 양상과 또 그 줄거리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예. 또 그 현장과 증거물 그리고 이야기의 유형적 유형별 특징과 서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걸로 마쳐보겠습니다. 예, 그간 뭐 쭉 진행해 주셨던 대로 진행을 해 주실 건데 정남면부터는 그 뭐랄까 조금 이렇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한번 이 변천사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을 네. 파악하는데요. 네, 정남 지역은 기존에 조선시대에 남양군과 수원군 부분에서 예예. 이제 남양군 지명이 폐지되었던 조선총독부 국면통폐합 당시에 예. 수원군에 속해 있었던 정림면과 남곡면이 합쳐지면서 정림면의 정자와 남곡면의 남자를 따서 정남면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지명이 이런 식으로 조합되네요. 네. 진짜로. 네, 그래서 정림면에 속했던 지역들은 이 아래에 있고요. 예. 또 남곡면에 속했던 이제 지역명도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많은 자연 마을들이 예.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그렇군요. 1949년에 이제 해방 이후에 수원군이 수원읍으로 예. 수원군이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 분리되어 나가면서 나머지가 화성군이 되었잖아요. 예예. 그때도 이제 이 정남 지역은 이제 화성군에 속하게 된 것이고요. 예. 지금의 이제 정남면은 화성시 정남면으로 돼서 이 이제 정남면 아래에는 이런 많은 리 마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정남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은데 잠깐 지도를 잠깐 보면 어떨까요? 네, 잠시만요. 네. 자, 정남면이라고 한번 검색을 하면 이게 좀 뿌려지는 지금 좀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서 그런데요. 네, 스카이뷰로 보면 네. 네, 정남면은 위로는 봉담면과 그리고 봉담읍이요. 예. 네, 봉담읍과 구태안읍 지역을 이제 예. 하고 있고요. 예. 이 옆으로는 네, 여기 보면 향남과 또 봉담 쪽을 이제 맞서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오산을 좀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향남이랑 네. 그 봉담
그를 끼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지금 보통리 저수지는 또 화성 시민들이 자주 찾아가는 명소이기도 한데요. 수원과학대학교 앞에 보통리 저수지에 카페도 많고 네. 예, 좀 나름 화성 시민들한테는 좀 명소로 꼽히는 곳이죠. 네, 지형적으로 보면 이제 왼쪽으로는 산이 이어지고 있고요. 예. 가운데로는 아마 이 항구지천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 예. 잠시만요. 네. 예.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우리 자료 전설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로는 귀례리라든지 예. 예. 그리고 백리라든지 예. 또 용술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우리 이야기 자료와 지금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넘어가서 정남면이 이제 변화해온 시대별 사진을 좀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자료가 예. 2000년에 찍어진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2020년에 찍어진 사진인데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저기가 수원과학대학인데요. 그 수원과학대학이 오른쪽 사진에서는 오른쪽 끝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보통리 저수지에서 저렇게 오토보트를 탄다든지 그런 풍경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 뭐랄까 나름의 큰 변화가 있었다 뭐 이런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보통리 저수지 끼고 굉장히 많은 그런 전원주택들도 들어와 있고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1900년대 말이나 2000년대에는 이런 수변 스포츠 예, 이런 거가 그렇죠. 있어 많이 있었나 봐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생태공원 쪽으로 예, 그렇죠. 방향성을 잡고 산책하기 좋은 네, 그런 산책로가 되었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남 지역의 대표 전설로 제일 먼저 예. 꼽아본 것은 아까 신길바위도 있지만 좀 차례로 보자면 기레리 방화문 유래 전설을 먼저 꼽아봤는데요. 예.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기레리에 살던 마음씨 나쁜 부잣집이 망해서 못에 잠겨버린 이야기입니다. 이 못이라는 것은 이제 연못처럼 예. 이제 깊은 웅덩이 또는 저수지에 해당하는 건데요. 부잣집이 망한 이야기네요. 네, 결국에는 이제 나쁜 이제 좋은 부잣집도 있겠지만 마음씨가 나쁜 부잣집이 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렇군요. 유형은 굉장히 좀 전국적으로도 이제 유명한 그리고 광포 전설로 되어 있어서 예. 여러 자료가 전승되고 있는데 특히 귀례리 방화못 유래는 구비문학대기 1-50과 또 화성문화원 조사집의 7권 정남면 편에도 여러 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정남 지역의 대표 전설로 제일 먼저 꼽아본 귀례리 방화문 유래 전설을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예. 수백 년 전 한 부자가 귀례리에 집을 크게 짓고 살았는데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어느 날 한 시주승이 찾아와서 동량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부자는 시주승의 동량 표주박에 새똥을 한 바가지 퍼주었습니다. 이를 본 부자의 며느리는 스님에게 용서를 구하며 더러워진 표주박을 씻어 쌀을 담아 주었습니다. 시주승은 며느리에게 이 집에는 큰일이 일어날 테니 살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며 부잣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만약 뒤에서 무슨 일이 나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예. 그 시아버지로 나오는 구두쇠 네, 구두쇠의 이 부자가 있는데 예. 이 마음이 나쁜 마음씨였기 때문에 예. 이제 승려가 와서 시주를 부탁했을 때 이 표주박에다가 새똥을 한 바가지 퍼주었다라는 거예요. 자료에 따라서는 새똥 또는 두엄 이렇게도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두엄을 준 게 새똥을 준 것보다 더 나은 건가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숙성이 돼서 더 나은 거. 결국에는 이제 예. 동양으로 적합하지 않은 그렇죠. 들어온 거죠. 거를 네. 준 거잖아요. 뭐 사람이 이제, 먹을 음식을 담아야 되는 동양 네, 주머니인데. 시주승에게 능욕을 보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를 보고 부자의 며느리가 한달음에 달려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그 새똥 때문에 더러워진 표주박 또는 그 시주 주머니나 이런 것을 예. 씻어서 줍니다. 씻어서 또 깨끗한 쌀을 담아서 주면서 죄송하다고 예. 하면서 저희 아버지
시아버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덧붙이는데요. 그것을 보고 시주승이 며느리에게 너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를 따라오면 살 것이다. 지금 이 집은 망할 거다. 뭐 큰일이 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따라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며느리가 따라 나서는데 하나의 이제 조건을 덧붙이는데 만약 뒤에서 무슨 일이 나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조건을 덧붙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읽어볼게요. 스님을 따라 집을 나선 며느리가 고갯길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뇌성병력이 치고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에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니 부잣집에는 불벼락이 떨어져 집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시주승은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돌아봤느냐? 돌아봤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며 며느리를 돌부처로 만들어 고개에 세워놓고 떠났습니다. 돌로 변한 며느리 돌부처가 선 고개는 부처댕이 고개 또는 부처대라고 부릅니다. 내려앉은 부잣집은 물에 잠겨 큰 못이 되었는데 물 밑으로 옛집의 방아가 보였기에 이를 방아못이라고 합니다. 네. 방아못의 유래가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지금 이제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 지역 주변으로 아주 큰 못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 그랬을 법해요. 네, 못 바닥으로는 그 예전 집에서 사용하던 방아가 있어서 아마 방아못이라고 불렀는데 방아가 보였다는 얘기죠. 네네. 결국. 네, 예. 그 집 안에 방아가 있는 만큼 굉장히 부잣집이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유형의 이야기에서는 보통 이제 며느리가 돌로 변한다는 거가 좀 특징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요. 네. 사실 이게 꼭 우리나라 것만 아니고 그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교회 혹시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 구약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에서 뒤를 돌아보아서 이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롯이죠, 롯. 네, 롯의 아내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와 비슷하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화성 모티브라든지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금기 모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전해 있습니다. 화석이라는 게 돌이 됐다는 얘기죠? 네, 네. 네, 원래 보통은 이런 얘기에서 끝마치는데요. 규례리 방아못은 뒤에 조금 더 부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방아못의 수심은 아주 깊은데 옛말에는 못 밑에는 이무기가 있어 방아가 나올 만큼 물을 퍼내면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한때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어 하지가 지나 소서에 접어들도록 모심기를 못했는데 동네 주민들이 방아못에 물을 퍼내고 큰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니 비가 내려 풍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제 앞선 이제 전설에 그 지역 주민들의 간접 체험담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제 체험담적인 구술이 덧붙여져 있는데요. 이 보통 우리 민간 신앙에서 큰 못이나 우물이나 호수나 또 바다에는 용이 살았잖아요. 예. 또 근데 용이 되고 싶었던 이무기가 있어서 이무기가 어떤 심술을 부리거나 또는 이제 비가 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서 이렇게 그 가뭄이 들었다라고 어쨌든 그 이무기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무기가 뭐 불편하든지 편하든지 해서 비가 안 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비가 오게끔 만드는 기우제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에 들게 해서 비를 내려주도록 간청을 하는 것이고 그렇군요. 하나는 화가 나게 해서 또 비가 오게 하는 것인데요. 너무 다르네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우제를 지낼 때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치는 경우 받쳐서 용왕에게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용신이라든지 이무기의 성격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비가 오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후자겠네요. 네, 귀레리 방아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물을 퍼내고 물고기를 잡는 것은 일종의 이무기의 이제 영역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네요. 해서 이제 비를 내리게 했다라는 것으로 연결되는데 그 재밌네요.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자기가 어렸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고 그런 경험을 했다. 라고 이제 구슬이 덧붙여져 있는 거 보면 전설에 어떻게 보면 이제 현지성 또는 현재성 같은 것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직접 잡았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네요. 네네. 그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이걸 좀
대표적인 걸로 보고 또 예. 기타 전설 자료로 이제 엇걱다리 건너 백리지나 만리꿀 넘기 이야기와 신길바위와 눈물바위 이제 설화를 가져왔는데요. 예. 앞에 제목은 신길바위와 눈물바위를 했는데 예. 왜 이걸 기타 전설로 넣었냐면요. 예. 이번에 이제 화성시 문화대전이라고 하는 작업을 할 때 네, 향토문화대전 네, 화성시 향토문화대전이라는 작업을 제가 하면서 이 원고에 예. 이 귀래리 방아못은 대표 전설로 들어가 있는데 예. 정남면의 신길바위와 눈물바위라든지 엇걱다리 예. 이야기 같은 거는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단 그 나중에 향토문화대전이 공개가 될 때 참조하실 때 예. 먼저 귀래리 방아못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먼저 중심으로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엇걱다리 전설이라든지 신길바위 전설도 보시면 좋겠다 해서 추가해 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제목은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구체화시켜서 한 거고요. 원래는 엇걱다리 용수리 맞아요. 엇걱다리 정도로만 되어 있었는데요. 자료에는 사실 그 보시는 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이 자료의 제목은 이 조사하는 연구자들이 자료를 굉장히 파악하기 편한 그 형태로 이렇게 축약을 하는 그런 성격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조사돼서 처음 보고가 될 때, 예. 좀 간단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또 자료적 어떤 이제 자료마다 텍스트마다 어떤 특징이 좀 잘 드러나면 이해도가 좋을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 예. 또 이 1번에 엇걱다리 건너 백리지나 만리꽃 넘기 이야기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의 용수리 다리를 예전에는 엇걱다리라고 불렀습니다. 병자호란 때 호군들이 의병들을 쫓아오다가 놓쳐 마을 사람들에게 의병들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병들이 아주 멀리 갔다고 답하면서 엇걱다리를 건너고 백리를 지나서 만리꿀을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호구는 다리가 엇걱만큼 길고 길을 백리나 지난 후에 굴이 만리까지 이어지는 것에 놀라서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아마 그 지역 명에 엇걱다리라든지 백리라든지 예. 만리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연계해서 네. 이게 저게 엇걱다리나 백리나 만리꿀이라는 게 실제로 그때 쓰던 지명이라고 이 자료에 되어 있었나요? 엇걱다리라고 이제 예전에는 엇걱다리라고 불렀다라고 여긴 되어 있고요. 예. 백리 같은 경우는 앞편에 예. 지역면을 한번 보시면 백리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백리가 진짜 있네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용수리 다리라는 게 용수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만리꿀이라는 거는 제가 찾아보진 못했어요. 아마도 만리꿀이 있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제목을 지명을 연계하신 것 같으니까 아마 만리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한편으로는 좀 재밌고 또 한편으로는 지혜와 어떤 지략이 드러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장난을 한 거네요. 네, 언어유의적인 예. 특성이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길바위와 눈물바위인데요. 예. 이 이야기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신길바위와 눈물바위 읽겠습니다. 가마골 뒷산 서봉산에는 높이가 50길이나 된다는 신길바위가 있는데 여기에는 돌을 닦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우연히 마을에 한 아가씨를 본 후로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처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여자는 수차례 거절하였으나 스님은 계속하여 구해야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신길바위에서 턱걸이를 100번 하면 마음을 받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네, 조금 이제 왜 갑자기 턱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자는 나름대로 완곡한 예. 거절을 하느라고 불가능한 어떤 그 미션을 준 거네요. 시험을 준 것 같습니다. 뭐 3대 몇이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헬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네, 사실 높이가 10길이나 되는 그 바위에 매달려서 예. 100번에 이제 턱걸이 한다는 건 굉장한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웬만큼 진정성이 없는 분들은 시도를 하지 않으실 텐데 예. 예, 이야기 속에 이제 스님께서는 이 시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장면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예, 읽어볼게요. 이에 스님은 10길 바위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턱걸이를 99번 하는 순간 여자가 중을 떠밀었고 스님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스님이 신길바위 아래로 떨어져 죽고 난 뒤 신길바위에서는 그의 눈물인 듯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신길바위를 눈물바위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 자료는 이제 신길바위 전설은 화성 군사와 또 예. 경기도 민속자료조사집 7권에 예. 조사가 되어서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 화성 군사에 있는 자료는 또 제가 이 정리한 자료 문명과 약간 다르게 예, 저도 군사에서 이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거기서는 이 여자가 직접 떠밀어서 스님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네, 그 99번째 하다가 힘이 빠져서 떨어져 죽었고 맞아요. 또 예. 그거 이제 스님이 죽은 것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나 안타까움이 느껴져서 그 여자의 눈물 때문에 눈물바위가 솟아올랐다라는 식으로 예, 장면 군사에는 그렇게 돼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장면이 이제 형상화되어 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구술한 것을 그대로 받아 적으신 자료 조사집에는 예.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여자가 직접 중을 떠밀거나 또 여자의 아버지가 이제 스님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스님을 직접 죽이거나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여자가 스님 매달려 있는데 매달려 있는 그 손을 밟아서 떨어뜨렸다라는 정도까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넷플릭스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그 무시무시한 수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그러면 그 여러 판본이 이렇게 떠밀거나 어찌됐든 간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그 스님을 떨어뜨렸다는 네, 적극적으로 그런 게 표현이 돼 있다는 거죠. 거부하고 거절을 하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직접적인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예. 화성 군사에 있는 각편 자료는 예. 아마 이런 살인에 대한 어떤 것을 좀 우회적으로 윤문을 하는 자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지금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이제. 이원영 선생님이 학자적인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마 그 구술자가 스스로의 이제 검열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예. 완곡하게 윤문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체록하셔서 정리하시는 조사자께서 이제 지역민의 입장에서 좀 부정적이라 생각하셔서 이렇게 검열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왔던 자료집에서 예. 좀 날것의 자료로 이제 정리되어 있는 자료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그 여자가 중을 떠밀었던 걸로 나옵니다. 그 화성 군사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그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군사는 되게 정리된 이야기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아까 그 이원영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료 조사집 민속 화성시 민속 자료 조사집에 있는 그 자료는 인터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원영 선생님이 아마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그 썸네일은 이제 귀여운 호랑이랑 이렇게 예쁜 걸로 돼 있는데 내용이 무슨 펜트하우스인가요? 뭐 그런 식의 약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좀 오히려 들어요. 이렇게 여자가 중을 떠밀었고 예. 그의 이제 스님의 눈물인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게 오히려 서사적인 맥락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요? 네. 자기가 거부했던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 어떤 또 눈물바위까지 오를 정도면 예. 애초에 그럼 사랑을 그렇죠. 거부했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게 좀 맥락적으로는 좀 그렇네요. 그럼 네. 그럴 것 같으면 99번 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이어졌겠죠. 네. 근데 그리고 99번 하면서 힘이 빠져 죽을 때 살려주려는 어떤 이제 시도라도 있었을 텐데 예. 제 생각에는 어떤 전설의 비극성이라든지 어떤 남녀 사랑에 이루지 못하는 어떤 일방적인 사랑의 예. 형태라든지 이런 상사병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은 좀 이런 비극적인 자료가 조금 더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도 이제 봤는데 좀 인상 깊은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봤을 때 그 윤문을 하신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윤문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이거 그러면 이렇게 그분들도 이제 여자가 좀 너무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윤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부드럽게. 네. 근데 왜 그 원본의 형태는 그
그 아마 이 조사를 2009년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군사는 1990년도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서 이런 그렇게 지나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원래 모습을 간직하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럼 싫다고 하지. 왜 턱걸이 200번 할 때까지 뭐 100번 할 때까지 놔뒀냐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또 해주실 말씀이셨네요. 네, 뒷부분에 아, 뒤에 가서 얘기하죠. 깊게 예. 각 전설별 특징을 예. 좀 살펴보면서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예, 좋을 그, 것 같고요. 네, 예, 그 부분은 네. 깊게 얘기하시죠. 네, 3장은 정남 지역 전설의 현장과 증거물 부분인데요. 예. 기레리 방아모 지역은 2005년 조사에서도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저희 그래서 화성 시사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때 조사할 때 탐문을 했는데 없어졌. 그 방아못은 없어졌다, 다 메워졌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저도 찾아봤는데 귀레리 방아못이라고 하면 지명으로는 검색이 되는데요. 예. 그 지역이 이제 어떤 호수나 연못 형태가 아니라 그냥 육지로 검색이 네, 되더라고요. 대부분 다 논이고요. 네. 못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정남면 지역이 대부분 산업단지나 예, 크고 맞아요. 작은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쓰면서 예. 좀 이렇게 육지로 메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서봉산 신길바위인데요. 예. 여기가 이제 서봉산 정상 쪽이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신길바위고 여기 아래가 굉장히 전경이 넓게 펼쳐 보이는 것처럼 생각보다 꽤 높아 보이죠. 그 여자분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네요. 저걸 했는데 그 만약에 성공하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저 정도로 어려운 걸 해냈는데 그거를 완성을 못 시키는 게 좀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사실 그 과거 전통 사회 내에서 예. 여성이 자신의 어떤 그 배우자를 선택하곤 하는 것이 그런 이제 그렇죠. 선택권이 많이 없었잖아요. 와, 정말 뭐 거칠게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이 이야기 내에서는 여자가 완곡하게 계속 거절을 했고 오, 예. 또 일종의 그 바위에 매달려서 100번의 턱걸이라는 것은 일종의 거부의 의사로 봐야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거 하라고 한 게 거부인데 네. 그걸 못 알아먹고 그랬다는 얘기네요. 네. 그 어쨌든, 스님께서는 예. 그 여성을 향한 열렬한 사랑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이루고자 하신 거죠. 네. 뒤에 더 얘기를 깊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아까도 네. 특징을 하나하나 얘기해보죠. 네. 귀레리 방아못 유래 전설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예. 이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체록되는 광포설화인 장자못 전설 유형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장자못이라는 것의 장자는 무엇인가요? 못은 그때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뭐 부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의 유지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색한 부자가 시주승을 학대해서 그 벌로 집안이 수몰이 되고 또 선행을 베풀었던 며느리에게는 시주승이 구원의 기회를 주지만 그 금기를 위반해서 결국 돌이 되고 말았다는 그런 공통적인 내용을 대부분 가집니다. 거의 이야기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까 뒤에 부연해 주신 거 말고는. 예. 그리고 시주승이 며느리에게 준 이런 금기의 조건인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예. 시주승 따라 집을 나와서 산 고개를 넘어갈 때 대부분 갑작스러운 굉음이 나서 자신도 모르게 집 쪽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소리 난 곳을 돌아봤더니 네, 그러면서 이제 금기를 위반함과 동시에 돌부처, 돌로 변했다라고 이렇게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곳에 비슷한 얘기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귀레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나무 수직리에 있는 부천의 전설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예. 꼭 뭐 화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데 예. 특히 이제 태백시에 있는 황지연목 같은 경우는 예. 여러 강들의 이제 시원 발원지이면서도 예. 한편으로는 이 장자문 전설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이렇게 지역 공원화되어 있어서 이 연못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아쉽네요. 네. 그 정남면에서도 약간 비슷한 작은 못이라도 살려놨으면 네. 저희가 지역의 콘텐츠가 될 수 있었는데 네. 그걸 좀 잘 살리지 못했다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태백시를 여행하시거나 탐방할 경우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황지연못 공원을 찾아가셔서 아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전승이 되고 있구나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깊게 보시자면 설화에 예.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부자와 중가 며느리입니다. 예. 부자 혹은 장자로 나오는 인물은 시주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물과 부유한 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주 고약한 성미를 부려서 쌀 대신에 쇠똥을 주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때 시주승은 외면적으로는 시주 건립을 하는 허름한 행색의 중인데요. 예. 이제 본질적으로는 예언을 하고 멸망을 시킬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이제 신이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악행을 하는 장자를 심판할 수 있는 신적 존재로 나타납니다. 예예. 이때 며느리는 이제 시아버지에게 학대받았던 이제 시주생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이 쇠똥이 묻었던 바랑을 씻어서 쌀을 담아주는 선행을 베푸는 착한 사람으로 상징이 됩니다. 예. 이렇듯 부자 악행에 이어진 이 며느리의 선행은 이제 부자의 악행과 며느리의 선행이 굉장히 대립적으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데요. 예. 이 악인과 선인 캐릭터의 상반된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예전에 그 태백 지역에서 조사를 할 때도 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황제연못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주지 않을 거면 안 주면 되지 왜 쇠똥을 주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걸 들으면서 아 내가 인간은 못 돼도 짐승은 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들 하잖아요. 그런 지점들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없어서 못 준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예.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오히려 관건이 그렇죠. 돼서 여기 보면 악인은 이제 징벌을 하고 예. 선인은 구원을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일에 이제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금기 모티프를 잘 지켰다라고 하면 예. 권선징악의 모티프가 나오는 이야기 주제가 나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금기를 이제 어기면서 전설의 비극성이 드러나는데요. 예. 특히 이제 시주승에 대한 부자의 어떤 가학적인 악행이 나타나잖아요. 너무 과하게 했다. 예. 이때 이제 집터가 꺼져서 집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큰 소에 잠기게 되는 한몰 또는 수몰 모티프와 이어지게 됩니다. 예. 이때 며느리의 선행하는 모티프는 시주승으로부터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구원의 기회와 조건을 얻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와 또 이를 위반하는 모티프는 며느리가 이제 돌이 돼서 돌부처로 전해지게 되는 화석의 변신 모티프와도 연결이 됩니다. 예.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못은 흙으로 덮여 메워졌지만 해당 지역의 방아못 또는 부천의 뜻 장자못 전설의 내용과 관련하는 지명이 아직까지 남아 전해진다는 점에서 예. 이 전승의 증거물이 아직 좀 남아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돌로 변했으면 이게 돌로 변한 며느리가 이렇게 서 있는 뭐 그런 지점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 곳도 있는데 예, 귀레리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관련된 이제 부연된 구슬을 보면 예. 오산으로 이제 정남에서 오산으로 아까 이제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 오산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부처댕이 고개, 오산댕이 고개 이런 곳이 있다고 했는데 그 지점이 정확하게 어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예,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지역 주민들 중에 예. 분들 중에 이런 이제 해당 지역 지점이라든지 또 관련되어 있는 증거물이 남아 있는 곳이라든지를 아시면 댓글이나 또는 제보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어찌됐든 간에 그 제가 좀 보면서 귀레리에 이렇게 그 항공 이렇게 사진이나 이렇게 지도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조그만 못도 없는 거예요. 그 물이 없어서 아 그런 것들이 참 너무 쉽게 확인이 되니까 그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냥 아 이런 게 어디 있었는지 뭐 아시는 분들 있으면 제보를 달라든지 뭐 이런 뭐 얘기도 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못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그것이 방아못 아닌가 이렇게 우길 수라도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에 있는 엇꺽다리 건너 백리 지나 만리꾼을 넘기 전설의 특징을 한번 보자면요. 예. 이야기로 쫓은 도둑의 유형의 설화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이야기로 도둑을 쫓는 이야기가 있군요.
네, 보통 이야기의 내용이 우연히 도둑의 행동과 일치해서 예. 이 이야기를 듣던 도둑이 내가 지금 도둑질하는 걸 보고 있구나, 내가 들켰구나 생각해서 도망쳤다라는 내용의 설화입니다. 아, 그거면 우리가 굳이 따지면 그게 뭐 민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네요. 민담? 네. 민담. 네, 민담 쪽의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는 전설로 온 이유가 있겠죠? 네, 여기는 도둑의 행동과 일치하다라기보다는 예. 이제 작중인물의 이야기나 말을 도둑이 오해해서 스스로 도망쳤다라는 부분과 관련하는 건데요. 예. 이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명으로 겁을 주어서 의병을 보호하고 또 호군을 쫓으려 했던 지역 주민의 지략과 이런 고의성을 염두한다면 지혜담이라 볼 수 있겠고. 지혜담. 네, 또는 아주 먼 거리로 오해할 수 있는 지명이 우연히 나열되어서 호군을 쫓게 된 것으로 보면 우행담이라고 해서 우연히 이제 다행스럽게 되어 있는 이야기를 해서 우행담이라고 하는데요. 아, 뭐 떡보 얘기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요. 예. 떡보가 뭐 손가락 두 개, 뭐 세 개는 삼강을 아느냐, 예. 오륜을 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예, 떡보와 사신 같은 예. 얘기인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행담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엇꺽다리라든지 백리라든지 말리꿀 같이 이제 예. 말놀이를 즐기는 언어유희적인 면모도 나타나는데, 또 어이없이 손쉽게 극복했음에 대한 웃음이 유발되기에 소화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 호군이 어느 시절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까 병자호란이라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조선, 내용이네요. 네, 조선 시대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말리꿀이 있잖아요. 말리꿀이 예. 어딘지 뭐 혹시 꼭 정남에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어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거기에 있다든지 뭐 그럴 수도 네. 있으니까. 꺽다리도 용수통 다리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지금은 이제 항구지천의 다리가 굉장히 현대식으로 다 예, 놓여져 있어서 용수교라고 되어 네, 있죠. 있어서 이제 현대적인 다리인데, 또 한편으로는 항구지천에 옛날 징검다리가 남아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것이 혹시 꺽다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도 또 아시는 네.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것도 그 관련된 있는 지명을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다 지역 주민들의 예. 구술이라든지 지역 주민 참여가 이제 아주 그렇죠. 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 문화를 좀 복원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김영수 연구원님께서 굉장히 기다리셨던 예. 신길바위와 눈물바위 전설의 특징인데요. 예, 재밌어요. 이 얘기가. 물론 당한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재밌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오히려 이것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면 이것을 재밌다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전승이 예. 되었을까. 그리고 더 끔찍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싫은데 그걸 결국 걔가 해내갖고 그걸 또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 되면 또 스님이랑 신길바위에서 100번의 턱걸이를 해서 그 여자를 쟁취한 이야기다. 예.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전승이 되거나 재밌다고 여겨지지 않았을 텐데 예. 어떤 그 전설의 비극성과 이 이제 러브 스토리의 새드 엔딩이 잘 맞물려서 예예. 좌절하는 어떤 남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신분적 또 계급적 윤리적 예. 이유 등의 이유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 상사바위 설화 유형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럼 상사바위니까 비극적이겠네요. 예. 그냥 제목만 봐도. 보면 우리가 상사병을 앓는다 할 때 상사와 연결되는데요. 예.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을 이룰 수 없어서 자결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또는 죽임을 당하는 인물과 관계한 바위입니다. 예. 이런 상사바위 전설은 이제 과거 사회의 관습이나 신분 윤리 제약과 한계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하거나 또는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현실 여건 때문에 지속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예. 보통은 남녀 결연을 방해하는 외압적인 요소, 어떤 부모가 말린다든지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든지 하는 예. 외압적인 요소가 나오는데요. 이런 외압적인 요소가 인간성을 무시하는 중세의 윤리와 질서에 대한 비판을 좀 제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한편 신길바위 서사에서는
남성의 일방적인 구애에 대해서 여성이나 여성의 아버지가 직접 스님을 죽게 해서 결연을 거부한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것이 이제 저는 아니, 자꾸 웃음이 나서 또 아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화성 군사에는 조금 이제 윤색이 되거나 예, 좀 부드럽게 다듬어졌죠. 네, 부드럽거나 불편한 또는 지점들을 이제 없애서 그 지역민이 직접 살인을 하는 것처럼 처리가 되지 않도록 예. 좀 유념했던 것이 아마 그 당시로서는 그 지역 전설의 어떤 문학적인 의미라든지 그런 것을 좀 제고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오히려 이런 날것의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남녀 결연에 있어서 어떤 고질적인 문제라든지 그렇죠.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드러내는 게 오히려 문학적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때 예전에 이옥 선생 관련 강의를 저도 이렇게 진행하거나 들었을 때도 그렇고 오히려 좀 지금 되게 앞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저작거리에 나누는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시대를 좀 앞서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 나누는 이야기 내용들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옛날 어머니들도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직접적으로 이거를 막 이런 관계가 이어지지 않게 떨어뜨려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었다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예. 부분에서도 또 여성의 거부권이라는 것을 좀 인정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 맞아요. 것을 이제 그것보다 자신의 욕망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것을 무시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스님이 너무 이제 넘어가면 있는데요. 또 이제 세속적인 어떤 정욕을 위해서 예예. 이제 파기승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예예. 그런 것에 대해서 윤리 도덕적인 어떤 비판 의식도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런 의식이라는 게 민중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민중의 여론에도 여러 가지 이제 비판 의식이라든지 판단 의식이 개입하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모든 사랑이라고 해서 뭐 사랑이라고 해서 다 이루어지고. 예. 다 해피엔딩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라는 것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스토킹 범죄라고 아예 계속 계도하고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말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잘못된 말들이라는 거를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인드나 그런 생각들을 옛날부터 이 화성 지역에 아마 대부분의 이제 화성시의 이 정남 지역의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더 노골적으로 표현된 자료에서는 예, 예. 그 아픈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거기에 예. 대한 약을 구해야 될 때 스님이 구해다 주면서 예. 약을 구해준 대신에 나와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예. 어떤 이런 이제 제약을 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한 사랑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결혼할 수 없게끔밖에 만든 어떤 속박적인 그렇죠, 어떤 예. 그런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민중도 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스님과 여성을 이루어 지지 않게끔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한 1, 2, 3강에서는 효라는 그런 관념이 강했으니까 뭐 그런 만약에 효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이 여자분이 승려랑 결혼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정남면 주민들의 선택은 달랐다는 거죠. 네, 결국. 굉장히 그 여성의 인간적인 선택, 인간 본연의 존엄적인 선택을 예. 오히려 더 선택을 이제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예. 그 스님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장자모 전설 유형인 귀례리의 방아몬 유래 전설 속 며느리라든지 예. 또는 상사바위 전설 유형인 서봉산의 신길바위와 눈물바위 유래 전설 속의 스님에게서는 예. 이런 비극적 전설의 인물이 잘 나타나는데요. 예.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는 유한한 인간성의 한계에 대한 비극적인 좌절 의식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진짜로.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씨 나쁜 부자의 악행과 아까 얘기했듯이 예. 세속적인 정욕을 위해서 파괴를 선택한 승려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비판 의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전설 속의 등장인물은
대체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죽게 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예. 그리하여서 이제 보통 전설의 결말에는 비극적인 내용이 많고 또 이로 인해서 전설 특유의 비장미라든지 또 비애의 정서와 함께 이야기가 전승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국적 신파에 좀 기본이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나요? 그 요새 그러니까 이게 방송될 지점에는 요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파라고 직여하는 그런 느낌을 외국 사람들은 신선하게 여겨서 뭐 한류 콘텐츠가 부흥한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신문 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기본적으로 이 전설 특유의 비장미 같은 거는 한국 고유의 특징은 아닌가요? 아니면 세계에도 세계적으로도 다 전설이 이런 특징을 지닐까요? 제 생각에는 전설 대부분이 이런 비장미가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나 또 우리나라는 억울한 예. 사람의 한이라든지 이런 정서를 예. 이제 뭐 민요나 이제 설화나 이런 곳에서도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학 특유의 비장미라든지 비애의 정서가 가감 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 이런 전설 내용에서 예예. 이런 비장미라든지 비애의 정서가 만일에 없다면 이런 전설이 계속해서 전승이 될 수 있을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냥 사라졌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밋밋하니까.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생각해서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회자를 했을까? 그리고 그런 전설 내용에서 예. 향유하는 이제 전설을 향유하는 향유 집단에서는 전설을 통해서 무엇인가 교훈적인 의미라든지 반성의 의미라든지 성찰적인 지점이 있을 텐데 예. 만일에 이런 것들이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이런 교훈적인 의미를 강력하게 전달할 그렇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런 전설 특유의 비장미가 효과적인 건 아닌가라는 문학적인 어느 정도 전략일 수 있겠네요. 그 공동으로 창작한 이 문학의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수를 전하려는 전략일 수 있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흔히 왜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말을 예.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교훈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패담이나 과거의 좌절담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런 반면교사에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걸 좀 강조할 때 이런 비장미나 비애 정서가 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뒷부분 조금 더 남았는데요. 예. 특히나 이런 서사적 의미 부분에서 예. 활발히 이것이 이제 지역에서 전승이 돼서 여러 편의 각 편이 예. 체록되었음에 이제 지역 연구나 구비문학 자료적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편 네, 그러니까 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네요. 여러 명이 구현을 예, 했기 때문에 꼭 한 명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명이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든지 또 시대적인 구분을 두고 여러 편이 체록이 된다든지 했을 때 예. 변모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무엇이 윤색되고 그렇죠. 또 오히려 어떤 것이 더 원형에 가까운 건지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다수의 자료라든지 좀 이제 소수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자료적 의의가 있습니다. 또 서봉선에는 이제 신길바의 전설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표지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서봉선을 다녀가는 등산객들을 통해서 표지판을 통한 이제 전설의 전승이란 새로운 국면이 전환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사람들이 구현을 부탁하면 그 표지판을 보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등산객들이 있고 또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등산 탐방에 대한 이제 결과들을 많이 블로그나 예, 예. 등산 카페나 이런 것들 통해서 공유를 하는데요. 예. 그 다녀간 자료 중에 그런 이미지 자료나 덧붙이는 자신의 어떤 이제 뭐 에세이적인 글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이제 네. 첨부하고 이 신길바 이야기가 온라인 상에서도 전승이 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는 서봉산에 비해서 기레리 방암못은 지역의 대표적인 전승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예. 해당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방암못의 증거물이나 전승 현장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좀 아쉽게 남습니다. 예. 장자못 전설을 지역 문화 콘텐츠로 활용한 태백시의 황지연목 공원을 참조하면 예. 방암못 전설의 구전이 완전히 단절되기 전에
추가적인 지역 조사를 통해서 어떤 증거의 현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뭐 간단하게 뭐 파서 연못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그 지역의 사정은 있겠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다시금 살아나고 지역의 유래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뭐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암못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으니까 그 지명에 대한 유래로도 유래 전설로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이제 손 놓고 있기보다는 어떤 지역 이제 문화 콘텐츠 기본 원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증거 현장에 대한 자료가 좀 조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해서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정남면에 해당되는 지역 전설 자료인 비레리 방암못 전설이라든지 상사바위 전설인 신길바위 전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억곡다리 전설 같은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남면에도 지명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전설들이 활발하게 많이 전해져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전설들은 저희가 선별한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문화원에도 있고 저희 뭐 시사나 뭐 군사나 이런 자료들은 또 화성시청 이북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확인해 보시거나 문화원에 연락 주시면은 이런 자료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정남의 지역 전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강의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도 좀 자기 지역만 것만 보시지 말고 화성의 곳곳에 전설들을 한 번쯤 좀 탐험하신다는 생각으로 많은 좀 시청과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